그 앨범 중에 최애곡은 뭔가요? 동시에 말해주면 안 돼요? 오케이 나 했어. 우리 그러면 1, 2, 3 하고 오케이 okay, 제가 해드릴게요. 오케이 okay, 1, okay. 2 아, 뭔가 우리 회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좀 좋은 이 듀오가 없을까? 오늘 내가 가져왔어. 그냥 바로 들어오라 해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앉으세요. Listen up everybody, I got a story to tell. Where you think you're going? Probably heaven or hell. I can play line, you can play the gazelle. I've landed on Neptune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꽈트럽 씨는 뭐 약간 그 구독자분들에게 약간 그 뭐 호칭 같은 애칭? 꽈배기. 꽈배기? 꽈... 여러분 꽈배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DJ 형 꽈배기 여러분이라고 해요. 아 하면 됩니다. 네 DJ 백원입니다. 아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나오게 되셨는지 뭐 회사에서 회사에서? 네 회사에서 뭐. 아 평소 또 팬이고 많이 봤어요. 아, 네. 아무래도 이제 꽈트룹 씨가 힙합을 좋아하시잖아요. 아 저 힙합 완전 좋아하죠. 좋아하고 뭐 랩도 또 직접 하시고 힙합도 많이 지원하고 다 봤어요. 근데 어쨌든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 그렇죠. 아 우리 좀 그러면 한번 나갈까 이렇게 해서 나왔죠. 아 영광입니다. 네. 보면 취향 특이함 네. 이 뭐였죠? 어 일단 그 취향을 뭘 약간 원하는지 어떤 대답을 바랬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특이한 취향이다. 아 외근님은 취향이 없네요. 어 네 저도 뭘 쓸지 몰라서 그냥 안 썼습니다. 아 에이 시시하게 형 아니 뭘 형 뭐 취향이 뭔데요? 뭔데 무슨 취향? 내 말이 네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특이한 취향 쓴 거야. 아 결혼도 하셨네요. 네 결혼했습니다. 아 어떤가요 결혼은? 좋죠 매우 행복합니다. 왜 이렇게 약간 저질로 나와? 약간 고민이 없이 그냥 진짜 뭔가 아이돌 퀘스천 같이 아 예 행복해요. 외근님은 보면 소울 컴퍼니 네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탑급 아닌가요? 예전에는 그랬죠. 아 거기 누구 있었어요? 박화엽 형, 오. 하나 형, 김이 형, 라이머테, 마이너스, 뭐 배드 클라운, 오. 이제 웨건. 와, 너무 많아가지고 주요 경력 보면 재범님 아이돌 1년, 그렇죠. 하셨고 가수 10년, 그렇죠. 상장? 오타예요. 사장. 사장. 아 사장. 왜 내가 상장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. 저. 상장도 목표일 수 있죠. 그 간지남 이건 뭐죠? 딱 봐도 알죠. 일성?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이게 이력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, 좋아요, 좋아요. 대답했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네. 그럼 약간 두 분 다 뭔가 래퍼, DJ 뭐 꿈꾸기 전에 좀 어떤 거를 꿈꾸셨는지. 저는 원래 운동선수 될 뻔했는데 배드민턴 아~ 선수였거든요. 근데 이제 어릴 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뒀어요. 재범님은?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 꿈이 약간 수의사 아니면 약간 동물과학자 뭐 이런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좀 나이 좀 하나 둘씩 먹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니까 그 춤이랑 뭐 음악이나 랩이나 힙합이나 이거 항상 좋아했어요. 근데 그거를 진짜로 직업 아니면 커리어로 할 생각을 안 했어요. 감히 내가 뭔데 아, 그냥 좋아하는 거? 그렇죠. 감히 내가 뭔데 그런 걸 꿈꾸고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내 직업이 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해서 이 자리까지 여튼 제가 키워드를 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을. 네. 근데 외근님은 진짜 키워드가 많이 없더라고요. 네. 약간 프라이빗한 사람인가 봐요. 이런 출연 잘 안 하니까 영광입니다. 비싼 남자 김웨더 여튼 키워드 좀 찾았는데 일리네어 네. 일리네어 일리네어를 통해서 또 외근 형을 처음 아 진짜요? 제가 또 일리네어 DJ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잘 몰랐고 항상 DJ 부스에서 그냥 이렇게 아 그렇죠 그때는 말도 안 했어 어 그때 아 상종할 레벨이 안 됐다 사실은 뭐 저는 소울 컴퍼니고 저는 그때 아무리 유명했어도 이제 아니 근데 그때는 한국 힙합 씬에서는 재범이가 한국 힙합 씬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질 때예요. 인정받아야 하는 랩 단계? 근데 그 AOMG 뭐 하이뮤직 제가 많은 콜라보를 했거든요. 네 그죠. 근데 꼭 이제 박재범님 얘기가 나오면 참 특이한 사람이다. 어 그래서 여기 취향 특이한. 아 놀기도 놀고 네.
일도 하고 네네. 운동도 하고 네네. 술도 마신다. 네네. 대체 이 사람은 뭘까 이러더라고요. 평소 그냥 뭔가 몸에 배서 이렇게 하는 조금 뭔가 여유 없이 살지만 그 여유 없는 삶의 여유를 찾는 이게 아직 있으신가요? 없어요. 34살이잖아요. 제가 약간 두 분의 약간 밸런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. 웨그님한테 박재범과 듀오로 다시 곡 내기 vs 카니 웨스트랑 곡 내기. 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더 어렵게 해야겠지. 뭐 예를 들어 뭐 AOMG 나가고 AOMG 있는 사람이랑 다 외면하고 카니 카니웨스트랑 곡내기. 오케이 오케이 바꿀게요. AOMG 다 나가고 손절 다 이제 인사도 못 하는데 대신 이제 카니에랑 계속 앨범 냅니다.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. 카니가 한국말 잘해요. 아 그래요? 카니웨스 에이 DJ 웨그 안녕하세요. 그러면은 조금 그쪽으로 가야죠. 카니웨스? 오우씨 이원 두 분 다 한 달에 100만원 벌고 지금 유지 vs 한 달에 1000만원 벌고 10년 전으로 10년 전? 10년 전으로 간다고요? 네. 나는 그것도 좋은데? 아 나 싫어. 아, 왜? 힘들어. 그러니까 이 삶을 다시 살아오는 게 힘들어. 딱 10년 전이 이제 그 제가 일리네어 한참 할 때고 재범 씨가 이제 콘서트 재범님 무시할 때 여기서 왔다 갔다 저는 가만히 있어요. 아 저 아이돌 새끼 누구야? 왜 왔지? 아 뭐 얼굴 작네.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미래를 알면 그러면 10년, 12년 전 들어가지. 미래는 이렇게 돼. 근데 만약에 모르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웰건님도? 저는 더 좋은데요? 24살이면 한참 잘 나갈 텐데. 솔컴퍼니. 그럼 지금은? 지금 뭐 잘 나가지만 그때도 그때는 이제 솔로였으니까. 그때 이제 솔컴퍼니. 수상 경력 보면 많음. 이 뭐죠? 아 잠깐만 물어봐줘. 아 물어봐줘. 알려줄게. 뭐가 있는지 물어보라고? 아 너무 많아서 두 칸으로는 한대요? 한국 대중 음악 그 거기서 이제 올해 R&B 앨범 올해 아티스트? 왜 본인 사람 몰라요?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있어? 마트룹씨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이렇게 돼요. 저는 제 상 다 알거든요. 아 그래요? 집에 있어가지고 피처링도 되게 뭔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좀 더 빛날 수 있는 아티스트들 되게 많이 피처링도 했더라고요. 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 중에는 일단 김신아 씨? 네. 나 오메가 씬에서 좀 그래도 많이 약간 좀 지지하는 그런 친구들. 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중적으로는 뭔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 위주로 했고 또 이제 꽈뚜루 씨랑 같이 하고. 펀치넬로우 친구들이랑 그쵸. 그럼 저랑 갑자기 같이 하자는 줄 알고 꽈뚜룹씨가? 좀 설렜어요 방금. 아 노래를? 꽈뚜룹씨랑 같이 이래가지고 꽈뚜룹씨랑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 좋습니다. 네네. 그 앨범 중에 최애 곡은 뭔가요? 동시에 말해주면 안 돼요? 오케이 잠깐만 생각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웰건님이 딱 있나요? 아 있죠. 오케이 나 했어. 우리 그러면 1, 2, 3 하고 오케이 제가 해드릴게요. 원, 투 왜? 형은 그냥 약간 이제 자꾸 그래서 왜 그래서 말이지 자기 이제 이름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네. 두 분의 고민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진짜 진지하게 라이프 고민. 아무래도 약간 뭔가 아티스트는 되게 많잖아요.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하고 멋있는 아티스트는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분들이 항상 주목받거나 뭐 돈 엄청 벌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.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?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줄까? 이게 멋있는 행보라는 걸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? 웰건님은 뭐 고민이 있나요? 이런 음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? 그래서 고민이 뭐 어쨌든 프로듀서잖아요. 하고 이런 비트들을 찍는데 만약에 이게 상업적으로 잘 안 돼. 그러면 이걸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. 그럼 이거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. 그러면 웨근 형도 이 비트를 계속 찍는 게 그냥 좀 무의미해지는 꽈뚜룹씨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. 아 그래요? 제가요? 그렇죠. 제가 한국 힙합을? 그렇지.
어깨가 무거웠어요. 그러네요. 진짜 한국 힙합을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. 예. Yeah. Let's go. 여튼 이 두 분이 거의 각자의 포지션에서 탑인데 얼마나 이 잘 보시냐고요? 뭐.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. 제가 여태까지 제 스스로 등록돼 있는 곡이 내 이름 등록이 한 250곡 정도 돼. 그리고 피처링까지 하면 막 진짜 한 300 몇십 곡이야. 350곡은 그래. 제가 피처링을 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 없어요. 하고 심지어 엔지니어 B까지 다 제가 그냥 직접 냈어요. 와.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할 거냐고. 아니 그 정도라고 이 사람들이야. 아 편하게 서포트 그래, 해줄 수 있는 그렇죠. 정도. 그러니까 이만큼 그냥 아무 상관없이 배풀 수 있다. 외근 형이랑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작비 그냥 팡팡 쓰고 그냥 에? 이런 앨범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오케이,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런 거지. 저요? 저는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애 키우면서 살 수 있다 그 정도? 아 좋네요. 근데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. 다 아시겠지만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가 언제일까요? 그렇게 크게 만족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지 않을까. 한 번도 없어요? 월드투어 끝나고 뿌듯했지. 아 대신 만족은 안 했다. 아, 만족하지 않아 뿌듯했지. 뿌듯한 게 만족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싸워요 둘이 계속. 아 근데 만족 약간 만족한 건 그거 아니야? 약간 아 이 정도면 나는 됐다. 됐다. 아 그건 아니지. 아 그건 아니죠. 근데 만족해버리면 또 더 다음 걸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제일 뿌듯했던. 가볍게는 어 뭐 형 음악 잘 들었어요 라는 이런 되게 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나 이번에 그런 게 좀 많았나요? 네 뭐 DM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어린 아티스트들이 연락 오고 이러면 뭐 그때는 그렇죠. 의외인 사람이 뭔가 약간 아 진짜 너무 잘 팬이에요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뭐 이번에 월투어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월투어를 딱 끝내고 와 해냈다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힘들었지만 뿌듯한 그런 제가 일본이었나? 갔는데 그때 딱 이제 아 그 섹시 포에버 그 투어 있었구나. 제일 재밌었던 컨트리가 어디였나요? 아무 다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영국이 장소가 제일 크고 제일 사람이 제일 많아서 아 너무 진짜 많았어. 그게 너무 우였어. 그런 공연장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. 아 저 그 정도로 아니 그건 5,000명이었는데 5,000명인데 막 천장이 막 엄청 높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... 힙합 아티스트가 솔로로 5,000명 아, 그렇죠. 영국에 네. 채우는 게 약간 처음이거든요. 그렇죠. 멋있습니다. 뿌듯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Everybody Sucks 그 앨범 좀 얘기도 해주시고 힙합 하시는 이제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좀 하세요.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.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앨범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. 공감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 탓이에요. 너무 잘 나간 탓? 노노노노 이제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버리고 짧은 시간에 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어쨌든 힙합 좋아하시면 그냥 한 번쯤 들어보시고 그걸 듣고 좋아하는 더욱더 감사하고 래퍼가 되고 싶은 애들한테 래퍼, 아 이거 또 길어질라나? 래퍼가 되고 싶은 이거 아마 그러면 한 2파츠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유명세와 관심을 받으려면 그거는 오래 안 가요. 정말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 노력이랑 사람을 배제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막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15년 걸리든 언젠간 엄따요. 그쵸 엄따요 같은 경우는 돼버릴 수도 있는 거 같아요. 돼버려요? 돼버릴 수도 있다고? 돼버리도 옆에서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돼버리도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해버릴 수 있어. 아, 오케이. 꼭 파이팅 하자. 좋습니다. 외관님도 네, 뭐 왜 끝내려고 하세요? 딱히 뭐 이렇게 할 말이 없긴 한데 왜 할 말이 없어요? 알아서 잘해야지 뭐 내가 한다고 하나. 그럼 앨범에 대한 얘기도 아, 좀 Everybody Sucks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비디오 라이브 플렉트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뭐 걸어주세요. 아 걸고 있어요 지금. 아, 지금 아, 나오고 아, 있습니다. 나오고 있네. 외관 이즈 마이 DJ 지금 외관 이즈 마이 DJ 비디오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. 네, 많이 봐주시고 그럼 이제 유튜브 막 아 이거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꽈배기 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직원들이랑 상담해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비스.
아, 재밌네. 근데 너무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릇이야. 탈락시켜. Give me tops, key on your blouse, oh my god. Wagged is my DJ. Wagged is my DJ.